안녕하세요. 저는 챗 GP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3월 D-Day IP 비즈니스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전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저 챗 GPT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기술이 어디에서 쓰일지 찾아주는 실시간 특허 분석 플랫폼 페이트를 만들고 있는 타날리시스입니다. 챗GPT 요즘 너무 대세인데요. 저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핵심 기술이 주목받고 시장을 선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증가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수가 10%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특허들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기업들이 특허로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독점. 우리도 빅파마처럼 독점한 기술로 수십조 원의 매출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열티 수익. 우리도 퀄컴처럼 8조 원이나 되는 라이선싱 수익을 매년 확보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고 국내에서 로열티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는 4%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누가 내 기술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구에게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사용을 허락해야 되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기술이 어디에서 쓰일지를 예측하는 서비스 페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요, 업체 명을 입력하면 업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든 특허들에 대해서 이 특허들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즉 실시 가능 기업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예측할 때는 저희의 AI 모델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저희의 AI는 침해 소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이러한 기업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유명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이 있었을 때 애플의 어떤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저희의 AI 모델은 이 문제가 된 애플 기술과 유사한 관련된 특허들 간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애플의 이 기술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사용을 하는구나, 삼성전자를 사용 실시 가능 기업으로 뽑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업체의 특허든 간 이 각 특허에 대한 실시 가능 기업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 제작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8천만 건이 넘는 특허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을 1년여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0% 이상의 예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도 내 기술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예측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경쟁사 제품을 입수한 다음에 뜯어보고 그 안에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는지를 분석해야 했는데 금액이 일단 수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허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허 분석을 수행했지만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만 1000건 이상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데이터의 패턴을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술이 쓰일 곳을 예측하는, 그것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고객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 그리고 기술을 수요로 하는 기술 수요자,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기술 중개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특허 전문가들입니다. 먼저 첫 타겟인 기술 보유자의 경우에는 대학과 연구소의 경우에 현재 연 3,300억 원의 기술 거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액은 사실 현재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지불하고 있는 특허 비용에 비하면 정말 크지 않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비스에서는 대학과 연구소들이 다른 기업들을, 수요 기업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어떤 기술들, 어떤 특허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예측하여 제공하고 이러한 로열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4월에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데모를 시연했을 때 좀 반응이 좋았던 부분들은 예측하실 수 없었던 그런 업체들이 리스트에 뜨고, 그리고 어떤 특허들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업체들이 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무제한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술 보유자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요. 기술 수요자 입장에서도 내가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발굴하고 또 경쟁사에 대한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600조 원의 전 세계 IP 거래 시장 중에 3,300억 원의 국내 공공기술 거래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내 기술을 구매하고자 하는 높은 해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영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에게 수익화 전략을 관리시켜주고 매칭을 할 수 있어서 보다 타겟팅화된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단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B2B, B2G 구독 기반의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플랫폼 상에서 타겟화된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들을 매칭시켜주고 분석을 함으로써 저희는 데이터와 사람 그리고 노하우들을 모아서 중장기적으로는 특허 거래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17억 원을 달성한 후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싱가포르의 시장에 진출하여 2026년에는 98억 원, 2028년에는 기술 거래 시장을 포함하여 1,600억 원의 세일즈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12년차 변리사인 저와 미국 소송실무의 전문가인 미국 변호사 등의 특허 전문 인력과 AI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글로벌 조기 진출이 가능한 팀입니다. 특허의 메이트와 특허의 페이트를 찾는 페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날리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